저희 그러면 시작하도록 할게요. 패치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목소리가 작아서 그렇게 찍으시면 아마 안 들리시지 않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기다리시어드려서 죄송하고요. 빨리 오려고 택시 탔는데 막혀서 중간에 지하철을 바꿔 타고 왔어요. 원래부터 이 간담회는 예정되어 있던 행사였어요. 몇 달 전부터, 연초부터 기획을 했던 행사고요. 그때는 이제 힘이라는 신작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고 시인이시기도 한 김정 대표님이 흰떡을 맞춰서 오늘 오신 분들께 다 나눠드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소박하고 조용한 행사가 될 거라고 아마 그렇게 짐작을 했었는데 짐작과는 달리 굉장히 압도적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런 자리가 되었는데요.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썼던 연두설이 희락의 시간인데요. 정말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인간의 어떤 지점을 바라보면서 그게 가능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었고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연하고 성생한 자리, 그런 자리를 들여다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 소설이 소년이 온다인데요. 그 소설에서는 이제 압도적인 폭력의 상황에서 존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써가는 과정에서 저 자신의 질문들이 변화하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그 소설이 출간된 직후에는 아마도 인간의 어떤 바라건대 밝고 존엄한 지점을 바라보고 싶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나온 신작이 힘입니다. 미음자형 마당이 있는 굉장히 작은 공간인데 찬유 작가님이 이제 영상을 설치하시고 그 나머지 부분을 이제 제가 어떤 행위를 하고 그것을 전시하는 그런 이제 두 사람이 함께하는 그런 전시가 되었습니다. 이 작업을 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언제나 언어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언어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뭔가를 말할 수 있고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서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얘기가 길어지고 있는데요. 짧게 전시에 관한 소개를 해드릴게요. 찬미 작가님 스티커는 어디 있나요? 어떻게 하는 거죠? 이 사진은 흰이라는 책의 프로필에도 실렸는데요. 깃털로 제가 쓴 글을 덮어서 결코 볼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의미의 퍼포먼스였습니다. 계속해서 한국 작가들이 또는 시인들이 쓴 작품들을 읽고 또 동시에 번역된 작품들도 읽고 유년 시절부터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한국의 문학 작품들이 커다란 애정도 있고요. 빛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좋은 번역가들도 계속 나타나고 있고 또 제 외국의 편집자들도 관심이 많이 보이고 있어서 함께 작가들에게 그래서 이제부터 제 시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문판 여러 차례 읽었고요.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 번역본을 받았을 때 제가 소년이 온다를 쓰고 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일단 쓰고 있는 소설이 더 중요하니까 그냥 이제 그 톤이나 그런 것이 잘 가고 있는지 잘 모르는 독자들은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편집자와 같이 상의를 해서 아주 조금씩 바꾼 부분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고 세 부분 정도 바꿨습니다. 아주
조금씩 반 페이지 정도 세 부분을 이제 편집자와 번역자 제가 모두 상의를 해서 바꿨어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까 직역과 의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소년문답 같은 경우는 한 문장 한 문장 다 매일 주고받을 때 다 비교해서 몇 차례 봤는데요. 빠지거나 원작에 불충실한 부분은 전혀 없어요. 예, 그냥 다 예, 전체가 다 그대로 담겨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